첫 번째 Q&A로는 울프톤에 대해서 이 도를 연주할 때 울었나? 울프톤 제거기라는 게 있어요. 음이 내는 그 진동과 관련된 모든 부품들 있죠. 안녕하세요. 앱솔루트 바이올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벤트 이후에 다음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두둠치! 그러면 일단 밀린 7월달 Q&A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로는 울프톤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울프톤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울프톤은 현악기에서 나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잡음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 제일 낮은 음, G현이죠. G현에서 솔라시도, 즉 사도 관계인 이 C, 도죠. 이 도를 연주할 때 도 나지 않고 도 이런 이상한 하는 뭐랄까 진동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저희가 울프톤이라고 하는데 첼로나 비올라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현이 C죠. 그럼 C면은 도, 레, 미, 파, 즉 사도 관계인 하지만 이번에는 파, F 음에서 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두둠집. 이 옥타브에서도 다 소리가 나요. 만약에 바이올린 같은 경우 도에서 났다면 도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 도에서 이 도에서도 제일 높은 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 부분이 어디냐면 G선에서 하이 도 이 도에서 소리를 낼 때 더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첼로나 비올라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현인 C에서 도레미파 파를 연주할 때 업보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혹은 하고 나는데 이게 이름이 울프톤이란 말이에요. 옛날 늑대들은 아우 하고 울지 않아요. 이게 아우 하고 울었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I'm very upset. I have a lot of trouble to overcome. Right. And you showed it to Matteo. This is good. Very good. Yes. Ah. I see. Just a moment. Terrible. What is it? When start this problem? A year and a half. I have to watch every step how I play. I'm not free because I'm always conscious. People might think it's me. You hear something wrong. Yes. It's I'm not sure, but so not sure. One reason. But maybe. Yeah. Clean. Yeah. This a bit, but Trouble. Mm-hmm. Can you imagine what a battle I have to perform to ignore this? And I'm conscious of it all the time. Mm. That I have to avoid certain areas. It's unbelievable. Unbelievable. It destroys me. 두둠칫!
중요한 건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마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울프톤을 없애는, 이 잡음을 없애는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또 천차만별이라 그래갖고 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울프톤 제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명칭이야 뭐 판매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악기의 브릿지와 테일피스 사이에 이 야금기 거는 위치에 다른 어떤 동그란 쇠 붙이 뭐 약간 고무 재질도 들어가 있고요. 그 울프톤 제거기를 사용을 하시면 울프톤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지만 이거는 만능은 아니에요. 첼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울프톤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누군가 내 악기에 울프톤이 있다 그러면 약간 재수 없는 경우예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바이올리니스트들 중에 야금기 끼는 곳에 울프톤 제거기 사용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생겨요. 말씀드린 도음에 뭐 C랑 도랑 뭐 심각하면 C플랫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생겨요. 보통 정확한 위치가 늘 도인 건 아니지만 늘 가장 낮은 현에서 사도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그 위치이고 C, C플랫도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음이 내는 그 진동과 관련된 모든 부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테일피스, 뭐 브릿지, 사운드 포스트 그 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미세조율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턱받침 클램프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악기에 조금이라도 악기의 진동 혹은 현의 진동, 소리의 진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품들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품들을 수정하게 되면 진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없던 울프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던 울프톤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궁합이 맞는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생긴 울프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되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